2대2! 자, 그러면은. 2대2. 2대2 뒀으니까는. 뒤수 춤춰. 두성을 먼저 내면 끝납니다, 이제. 형이 울려. 한번 빼봐도. 아야. 자. 됐어. 집중, 집중. 공만 끝까지 봐. 예! 이겼어요, 이겼어요. 왜, 왜? 뒤수, 뒤수. 무슨 뒤수가 있어, 상점에. 뒤수 했잖아. 뒤수 춤췄잖아. 춤까지 췄어. 나도 봤어. 아니. 3대2. 3대2, 알았어. 이렇게. 파이팅! 파이팅! 좋아. 갑니다. 안 봐줘요. 단판. 됐다. 길면 안 돼, 길면 안 돼. 길면 짜, 길면 나가. 길면 안 돼. 아샤. 좋아. 아샤. 집중. 아샤. 어? 아! 3대2! 이겨 승리! 야. 아, 나 요, 올해 나 물이랑 안 맞는구나. 어우, 차워, 이거. 야, 아, 승희야. 제가 먼저 할게요, 그래요. 그래요. 자.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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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예상치 못했어. 예상. 대박이다. 쫙 맞는다. 아, 이 무거워지구나. 짝짝 붙네. 너무 잘해줬어요. 오, 여기서. 야, 머리도 멋있다. 자, 우리 태안의 양념 기장과 밥 한 공기를 소개합니다. 따라라. 우와. 냄새, 냄새, 냄새. 우와. 자, 잘 먹겠습니다. 자, 이렇게 쭉 풀었는데 쏙 빨아먹으면 돼요. 맛있어? 아, 이게. 와, 살이 그냥. 살이 툭툭. 아, 싱싱하다. 진짜 싱싱하다. 살이 탱탱하지. 자, 요 위에다 짤게요. 이렇게. 아. 어? 야, 이 게장 여기 위에다 다 짜가지고 비벼먹어. 그러니까. 어, 이렇게 짜가지고. 해볼게요. 와우! 너무 맛있다. 내가... 짜졌어. 어, 떨어졌다. 좋은 거 떨어졌다. 좋은 거 떨어졌다. 밥에다 얹어 먹고 맛있죠. 와! 아, 나왔어. 아, 진짜. 저 나왔어. 나왔어. 이게 진정한 개판이다. 개판. 김치가 아니네, 이거. 뭐야? 뭐 사랑이, 사랑. 아, 진짜. 보고, 그러면? 와! 와! 뭔데, 뭔데? 이거 비주얼이. 포워징어 김치. 와.
이거 그냥 김치 익으면 그냥 쪄서 먹어봐도. 어우, 그렇게 안 드신대? 네, 그렇게 안 드신대요. 아, 알았어요. 네, 이렇게 생으로. 생으로. 오늘. 어때요? 자. 솔직하게 얘기해. 지금 맛있어. 아, 지금 맛있다. 응.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준비 네가 한 거야? 예, 제가 했습니다. 이야. 이게 또 이제. 어머니, 이제. 야, 이거. 네. 그래. 이게 지원이 형이 한번 이게 명태였죠? 예, 이거는 내가 먹는 바로 배웠어요. 어떻게? 아, 이렇게 안에 넣어가지고 아 원래 이렇게 예, 가타고 이렇게 너 먹어봐 한번. 아 이거는 자기가 하면 자기가 먹어야지. 먹어야지. 그래야 너무 좀 막 믿음직스럽지. 승기를 또 해서 아 승기를 많이 먹은 맛이니까 네가 맛을 표현해줘야 돼. 아 이거 맛있는 거야 진짜. 자. 근데 밥 좀만 있었으면 속이 밤이 아, 집에서도 먹었을 거 아니야. 아 어떠냐? 이게 낫네. 우리 할머니가 잘못 배우셨나. 저는 이제 전라도식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김치라고 그러면 가장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김치입니다. 한정식이 메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김치 종류만 사실 150가지가 되는데 와. 그 안에 에이스들만 좀 추려와 봤어요. 예. 우리가 많이 하는 석박지. 우리가 많이 하는 석박지. 석박지가 석박지가 많이 한다고 우리가? 처음 들어봤는데. 석박지 무슨 말이야? 석박지가 한정식 고급 한정식 나오면 기본적으로 나오는 석박지 짜자. 처음 들어봤는데. 이거 굉장히 맛있습니다. 드셔보세요, 그러면. 어, 그래요? 석박지 안 드셔보셨구나. 석박지는 하라고요. 여기서 보면 음식 갖다 놓고 보면 승기가 나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똥물이야, 음식. 여기 이제 그 석박지. 석박지. 한정식에 올라가는 뭐 기본적인 시장 중에 하나죠. 그리고 자, 이제부터 이제 여러분이 처음 보는 김치. 민들레 김치를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민들레는 누가 김치 좀 먹어? 저도 민들레 김치라고 그래서 어떻게 민들레를 먹지 했는데 옷이 아니 이파리로. 이파리로. 요입 보이시죠? 그러네, 민들레 입이네. 요입. 요입 잘 보시면, 요게 민들레입니다. 이 꼬들빼기랑 비슷한 맛이. 꼬들빼기는 위에 인삼같이 조그만 게 있고. 그냥 먹어. 자, 이 민들레 입 참고. 자꾸 나한테 먹어. 왜 맨날 길 가면서 아무걸 주워 먹으면서 이런 걸 안 먹어. 어? 맞죠? 맞죠? 되게 담. 꼬들빼기가 좀 약간 향이 자극적이다면 네. 꼬들빼기 중간. 아, 이 밥도둑인데 안 돼. 괜찮아. 빼기 못 먹는 사람 못 먹거든요. 느낌. 자, 그리고 이제 집에서 뭐 이렇게 양반들이 먹었다는 아, 양반들이 보쌈 김치입니다. 아! 너 있다는 거? 아니 그 보쌈하고는 좀 다르고요. 아 이거 그냥 쌌다고 모양이 이렇게 싸서 보쌈인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겉에 보면 이 이파리 있죠. 이게 배추 끝에 있는 큰 이파리 세 장을 밑에 깔고 그 다음에 이제 안에를 넣고 덮어서 이렇게 다시 펴서 먹는 거예요. 안에 석박지에 약간 그렇죠. 그렇죠. 양념 재료 같은 것들을 좀 넣고 정확해요. 정확해요. 전라도 정통 김치 맞습니다. 보쌈 김치가 야 여기. 자, 은지원. 오! 은지원 씨가 광양 불고기보다 더 맛있다는 개국치거든요. 얘들아, 진짜로 볼게. 보세요. 우와! 우와! 우와!